제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제가 묻힐 곳, 제 어머니와 아버님이 묻혀 계신 곳 대구 경북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을 저는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번 주에 전남 광주 전북을 다녔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은 우리 호남의 개혁 정신을 실천하는 정치인이어서 우리가 지지를 하는데 당신은 대구 경북에서 태어났다면서도 왜 그 동네에서 지지를 못 받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미안하이노.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가 정말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우리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 우리 다음 세대들의 더 나은 미래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같다고 우리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하게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다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저 이재명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정치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긴 하지만 성남시장을 맡아서 성남의 분당, 철거민들이 살았던 본시까지 다 통합해서 모두가 성남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경기도 역시도 우리 경기도의 각 시군 군민들이 내가 경기도인지 아닌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경기도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진정한 통합을 만들어낸 그 실적, 실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의 경영을 맡겨주시면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경제를 살려서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경제를 회복시켜서 다시 성장하게 할 유능한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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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 볼 수 없는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질서, 이게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민생,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이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제를 살릴 유능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경북을 바꿔주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변에 얘기해서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저기 친구, 친척, 한때 원수였던 사람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박수를 달겠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이 맡긴 권한과 예산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행사해야 되는 일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대통령은 일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관료를 조직하고 통제하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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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성남시를 바꾸면서 증명했습니다. 경기도의 공직자들을 단 1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역사에 없는 경기도 도정평가 1위를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실력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라 살림을 맡겨주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구나. 대통령이 하나 유능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천! 맞습니다. 예천이 디비지면 경북이 디비질 것이고 영남이 디비질 것이고 대한민국이 디비져서 국가가 오로지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정치인들은 많은 약속을 합니다. 특히 선거 때가 되면 온갖 달콤한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정치인들 믿지 않으시죠? 네. 솔직히 저도 잘 안 믿어지죠? 네. 뭐 이거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은 믿습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 우리는 개인들이 사적인 약속을 해도 문서에다 쓰고 지장 찍고 약속을 어기면은 제재를 당하고 책임을 추궁당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이 나라의 운명을 여러분 개개인의 여러분 가족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일인데도 약속을 하고 안 지켜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은 심판하는 것인데 세월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립니다. 또 거짓말하고 또 속고 또 원망하고 또 속고 또 거짓말하고 이게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저 이재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켰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다짐한 게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장 첫 임기의 공약 이행률은 96점 몇 퍼센트입니다. 두 번째 임기의 공약 이행률은 94점 몇 퍼센트였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약간 떨어졌어요. 도지사 하느라고. 세 번째, 제가 지금 작년 올해 6월 1년 전 기준으로 98%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국민을 믿고 지키지 못할 공약 안 하면 됩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면 됩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했으면 무슨 수고가 있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상복지 시책 시행하려고 그럴 때 정부가 방해하길래 그 약속을 지키려고 광화문에서 열 하루간 단식투쟁까지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우리
저와 경쟁하는 집단의 어떤 유력한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나. 공식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선거 때 한 약속 다 지키면 나라 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을 대체 뭘로 본 겁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아야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십시오.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킵니다. 빈말이야 하늘에 있는 별인들 못 따드리겠습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께 제시한 온갖 약속들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미래는 현재라는 거울에 비친 그의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있는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했는지, 헛공약이 아니라 진짜 한 약속을 지켰는지를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심판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보복을 하고 과거를 뒤져가지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놓고 이 나라의 운명을 놓고 자신들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더 책임져줄 것인지,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삶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갈 사람, 복수가 아니라 희망을 만들 사람, 무능하지 않고 유능하게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사람, 다시 성장하는 사회로 복귀해서 젊은이들이 기회 부족 때문에 서로 남녀로 편을 가르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편들어 싸우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를 생각해 주십시오. 유능한 미래로 갈 실력 있는 그리고 검증된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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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